괜찮습니다. 네. 임성재 선수는 티샷을 할 때 공에 커브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4번 홀의 피니치가 오른쪽 앞에 꽂혀 있는데요. 이번 샷은 임팩트에서 공이 좀 눌려 맞는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확실히 거리가 더 멀리 나갔습니다. 지금 이러면은 다음 퍼트도 많은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본인이 원했던 지점보다는 더 앞에 떨어지면서 언덕을 넘어가지 못했던 임성재의 세 번째 샷이었습니다. 한 번 더 외지로 공략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인 거죠. 그렇죠. 네. 전후 홀에서는 기분 나쁜 보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 홀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파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임성재 선수 특유의 그 리듬을 느낄 수 있는데 네, 괜찮네요. 본인이 원했던 그런 정타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발끝 오르막 라이에서 일단 확실하게 끊어가는 임성재 선수죠. 방향은 왼쪽. 임성재. 경사를 타고 홀초로 조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방향이 네. 반대쪽이에요. 네, 그래도 저희 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르막 퍼스를 할 수 있고요.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시 임성재의 버디 퍼. 임성재도 들어가요. 전후 홀의 그 기가 막힌 파세이브 이후에 다음 홀에서는 버디까지 기록합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임성재 선수 왼쪽으로 향했어요. 네. 볼 스피드 76을 넘겼고요. 발보다 공이 낮은 위치인데요. 피네 앞쪽. 러프에서 플레이한 샷 때 빠르게 세웠습니다. 네. 지금 이 잔디와 지금의 환경에 계속 적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회가 왔습니다.
아.